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리드 조립하기. 리드를 좀 조립해야 되는데 리드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피스와 리드, 리가처 요거 세팅하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일단은 넥을 세팅하는 건 배웠지만 요거 이 리드와 이 마우스 피스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진 않았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은 이 색소폰을 배웠을 때 이 리드와 이 마우스피스 세팅이 너무나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팅하는 것을 좀 몇 번이고 연습하셔서 확실하게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이 리드 있어요. 리드 입에다가 이렇게 물어서 이 리드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것도 있지만 종이컵에 따뜻한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얘를 적셔주시는 것도 맞다고 그랬어요. 둘 중에 내가 맡겨주시면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입에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우스피스와 넥을 이렇게 먼저 끼십니다. 이렇게 껴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요 넓은 부분에다가 이 리드를 이렇게 댑니다. 네, 이렇게 되었을 때 요 리드 양옆에를 딱 맞춰주셔야 돼요. 여기 양옆에 공간을 딱 맞춰주셔야지 되고, 그 다음에 얘를 쭉 올려서 여기 요 마우스피스 요 위쪽, 요 위쪽과 이 리드의 요 위쪽이 평평하게, 약간 내가 여기 리드를 이렇게 꼭 눌렀을 때 약간 검은색, 얇은 검은색이 보이, 손톱만큼만 보이게 이 리드가 조금 더 아래로 좀 내려가 줘야 되고, 그냥 똑같이 좀 되면 돼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요 리드와 피스가 요 위에 이렇게 맞았을 때 리드가 다치지 않을 만큼 리드가 조금 내려가 있어주면 돼요. 그리고 양옆에 세팅을 딱 맞춰줘서 이렇게 밑에 리드 밑에를 딱 잡아준 상태에서 이 리가처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껴주셔야 되는데, 여기 과정이 중요해요. 여기 꼈을 때 요 리드가 또 세팅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끼고 나서도 한 번 더 확인 양옆에가 잘 됐는지 해주시고 조여주시면 됩니다. 요런 모양으로. 예, 네, 요런 모양.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. 잘 보이지 않는데 아주 간단해요. 양 옆에 공간이 일치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요 위에가, 리드가 더 위로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딱 리가처로 딱 조여주셔가지고 요 피스에 딱 정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있게 요 세팅을 해주시는 게 이제 리드 조립하는 거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립을 해본 다음에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고, 내가 이렇게 딱 세팅을 이거는 이 세팅은 해보면 해볼수록 늘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내가 딱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해가지고 계속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세팅이니까 여기까지 좀 해서 완벽하게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